네네.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예. 그 모바일은 지금 업비트랑 일단 녹화를 누르고 시작하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키기 전에 이제 제가 어쨌건 뭐 다들 공지 보셨죠? 제가 그 회복을 했습니다. 아, 뭐야. 노래방이야? 잠깐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 2일자 방송이죠? 3월 1일자 방송. 예. 아, 3월 2일자 방송이죠? 아, 어제셨구나. 아, 맞네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 2일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비트코인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 유입이 좀 계시네요. 예. 참, 그, 회복을 했습니다. 300만원까지 잃었다가, 예. 그 미친 척하고 풀뎁에서 너무 잃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풀뎁에서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다시는 안 하겠다고 공지 쓰고 나니까 뭔가 그 도파민이 또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예, 날리는 셈 치고 이제 그때 딱 이제 장을 봤죠. 장을 봤는데 뭔가 도지랑 그 시바가 도지랑 시바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그 강아지 개코인 얘네가 둘이 같이 올라가길래 뭔가 좀 아 이거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를 때 제가 시바를 2.0에 샀어요. 2.0에 사고 0.2죠. 그러니까 0.2에 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지를 예 1.79였나 예 1.79인가 1.82였나 뭐 그때쯤에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자고 일어나니까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막 팍팍 치솟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 본전 딱 찾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한 30만원 40만원 더 올라갔었는데 아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끊었어요. 끊고 여러분들 보신 그 공지 그대로 예 본전을 찾고 그러고 아예 예 업비트 삭제하고 예 그 저 K뱅크도 삭제하고 그러고 빠져나왔습니다. 예. 방송 키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시바랑 도지랑 예, 저 안 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물려있을 뻔했어요. 예. 완전 그 고점에서 팔고 나가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그만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송의 방향성도 잃어버릴까봐 이게 그날도 엊그저께도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방송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랬었는데, 무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인 따위에, 예. 그,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역대급 불장이라고 하는데, 예, 아, 그 우매함의 그 뭐라 그러죠? 우매함의 그 그래프? 예, 그게 있는데, 우매해질까봐, 예,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예. 깨달은 거는, 깨달은 건 그냥 정말, 예, 비트코인을 먹은 사람들, 예,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다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와, 비트코인 2,500까지 잠깐 떨어졌을 때 내가 들어갔다라면은 지금 9천만 원 찍을 때 아니면 8천에서 9천 사이에서 내가 빼먹었으면은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됐을까? 난 왜 이 기회를 놓쳤을까 하면서 되게 그 비트코인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내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쓸모없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먹을 자격이 있는 게 뭐냐면 보니까는 저도 그래프를 보게 되니까 2,500에서 오르락 내리락 엄청 했었어요. 예. 그거를 다 견뎠어. 다 견디고 아예 잊고 있었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려면은 내 은행에 있는 돈을 누가 빼갖고 거기다가 비트코인에다 몰래 집어넣고 아예 까먹고 있어야지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해야 될까? 예, 말 그대로 야수의 심장이 맞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오랫동안 놔두면은 먹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도지도 뭐 800원에 물린 사람, 뭐 600원에 물린 사람, 아, 800, 몇백 원까지 올라갔더라? 도지가?
800원, 아무튼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도지 200원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비트코인 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꼈고, 다행 아닙니까? 예, 이거 뭐, 도지랑 그 시바에다가 넣어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뻥 올라가가지고,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때 빼기를 잘했어요. 그때 뺀 것도 참 다행입니다. 예, 이제 주변 애들한테 다 얘기해주니까 돈 번 거라고, 오히려. 그 빼는 판단이 형 1억 벌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동생들도 안 한 사람이 없고 비트코인은 나만 막차를 탔더라고. 이게 웃긴 게 돈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더 많이 해. 서민들이 비트코인 제일 많이 해. 아무튼 뭐 안 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좀 있도록 합시다. 예. 혹시 모르죠. 제가 뭐 다음에 언제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또 1,000만 원 시드 가지고 또 뛰어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예, 가만히 있고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풀뎁 지금 개 빠진 거 아세요, 여러분들? 풀뎁? 내가 660까지인가 가는 거 봤었는데 411에 들어갔다 417에 팔고 뭐 417에 들어갔다고 433에 팔고 막 이렇게 손해보다가 433인가? 그때 들어가고 막 530, 560 막 이때 들어갔다가 막 좀 먹고 나오고 결국은 다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 예, 마이너스치고. 와, 지옥입니다. 어제의 불장이 오늘의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지옥이 내일, 예, 불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경험해보니까 사람이 진이 빠지고, 예,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참 그 비참하다.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 저 따라서 시작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던데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지까지 들어가는 건 내가 방송으로 안 냈어갖고, 방송 이제 뒷코인을 했기 때문에, 방송 외적으로 뒷코인을 해가지고 먹은 거라서 그게, 예. 200 벌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니, 좀 버셨으면 좀, 100개라도 좀 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직 안 뺐죠? 더 드시려고. 구라야. 그리고 이제 오늘, 예, 그 로또, 예, 로또는 제가 좀 매 주마다 만 원씩 살라고요. 예, 로또는 제가 5천 원 당첨됐습니다. 이게 만 원짜리인데, 예, 딱 절반, 예, 5천 원어치 당첨돼가지고 그걸로 또 사야죠. 5천 원 더 보태가지고 매 주마다 로또 당첨. 예, 로또 자동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번 주 로또가, 아, 당첨 결과 나왔는데, 이번 주 로또가 여러분들 15억이더라고요, 1등이. 너무 죽어. 너무 죽어, 너무 죽어. 예. 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돈 얘기 많이 하냐고 하는데, 관심이 가죠. 네.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저처럼 은행에다 돈 오랫동안 많이 넣어놓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반은 맞는 말인 것 같고, 반은 틀린 말 같아. 예. 은행에 돈만 쌓이면은 갖다가 그걸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자빠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성공하신 분들은 직접 몸으로 뛰어가지고 시장 조사하고 자영업 들어가가지고 저 개빡세게 인생 갈아 넣어가지고 한 3년, 4년, 5년 만에 성공 이뤄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로 성공하신 거고.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냥 뭐 했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아직 비트코인 안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가만히 그 돈 지키고 있는 것도 돈 번 거예요.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출을 좀 줄여보세요.
지출 조금만 줄이고 내가 가계부 한번 써보시고 거기서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썼다 하는 그런 비율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빼보시는 것도 예,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되려 비트코인보다 게임에다가 돈을 그냥 현질해가지고 그 도파민 값으로 지불하고 그 도파민 값으로 지불하고 그냥 재밌게 즐기고 그러고 나중에 헐값으로 팔더라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예. 그 최악은 비트코인이야. 와, 그거 잃으니까 정신 나갑니다, 진짜. 예. 그 주변에 또 아는 그 지인들이랑 조만간에 그 정선 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가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쓰고 오기로 또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갈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화 화요일이나 수요일 그때쯤에 한번 갔다 오려고요. 그건 이제 재미로 하는 거고. 예. 더큰 늪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나 비트코인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이제 딱 50만 원만 딱 쓰고 올 거고 거기서 현금 딱 인출한 다음에 그돈 이상 쓰지 않기로 지인들이랑 약속을 해놓고 그룰 깨는 사람 있으면은 예, 상종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입구에서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더 이상의 어떤 큰 그건 없어요. 예. 사무식 그 자체야. 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바카라도 아니고 전 강원랜드가 바카라 해본 적 없어. 다 뺑뺑이로만 돌림판이서 돌림판. 돌림판으로 만원 걸고 돌림판을 이제 뭐두배 먹고, 예, 1.9배 먹고, 1.7배 먹고. 그러니까 돌림판만 해요. 뺑뺑이만. 예. 그 입구 앞에 있는 거 룰렛. 예. 룰렛이 제일 재밌어. 제일 빨리 끝나고 제일 간결하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정선 가가지고 예전에 한150 정도 땄어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먹고 뭐하고 그러고 이제 기분 좋게 돌아왔었는데, 그 추억이 기억이 나네요. 제 팬이랑 같이 갔었는데. 코트는 수익률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 찍고 있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아, 지금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리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서 어디 뭐에다 넣었다가 물리신 겁니까? 태경 오빠 여친님? 지금 제일 무서운 게 풀데비랑 썸씽은 들어가는 인간도 없을 테고 풀데비랑 약간 엠블 같은 애들 풀데 엠블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비케요? 아, 비케 지금 많이 오르긴 하던데. 근데 40%에서 42%까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까 그뭐 40%까지 막 기회 잡으려고 하다가 막38%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라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빨리 빠져나오세요. 예. 시바에 지금 물리신 분들은 진짜 뼈 아프실 거예요. 저 그걸로 40%인가 이득 봤었는데 제가 0.20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점에서 팔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300을 제가 딴 거예요. 시바랑 도지랑 같이 해가지고 도지로 한50 따고 시바로 한250좀 땄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딱그 원금만 찾아가지고 나온. 예. 다행인 케이스. 이제 글 올렸더니 너 재능 있다고 또 해달라 그러는데 안할 거예요. 예, 방송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털고 나왔으면 미련 버리고 코인 얘기 그만하자, 형. 그래요. 다들 빨리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
상상력이 인간을 참 그 불행하게 만들어. 내가 1,000만 원 갖다가 300만 원 땄으니까, 아 700만 원 갖다가 300만 원 땄으니까 이게 7,000만 원이었으면 3,000만 원 따는 거였는데 미친 척하고 7,000만 원 내가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예, 그랬으면 지금 뭐 막 크게 뭐 후원이나 별풍선 때문에 연연하지 않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런 그 대먹지 않은 인간의 참 그 뭐랄까 그 간사한 상상, 예, 그것마저도 모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참 그 간사한 상상이 사람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어줍지 않게 검색하다가 내가 들어간 코인의 지금 동향이 어떤지 살펴보다가 뭐, 시바가 0.20에서 지금 0.30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0.50 간다. 어, 이거 진짜 1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어줍지 않은 얘기 듣고, 아, 지금 어차피 개미 터는 거야. 그래.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다가 그냥 막 10%, 12% 그냥 계속 다운되고. 그래서 뒤지는 거예요. 예.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하지 마요. 미친 변수고, 그 비트코인 판에는 예상이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미친 변수고 내가 얼마나 또라이 짓을 했는지 조금 코인 하루 이틀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하루 이틀만으로 무슨 뭐 경험치가 있겠냐마는 전 안 합니다 이제. 알프야, 저 어, 커피도 한 잔만 좀 갖다 줄래? 아. 아, 근데 그날 재밌긴 했어. 오랜만에 뉴 패턴으로 새로운 방송을 했어갖고, 저도 그날 진짜 기가 빨리고 막 그랬지만, 체력 소모도 너무 심했지만, 재밌긴 했어. 어, 비트코인이 저런 거구나 하고 뭔가 간접적인 경험도 줬던 것 같고, 재밌었어.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남녀 같지도 않고 우리 선배님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선배님들 참 어리석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이득 봤을 때 예. 나가세요 정말. 형님 도질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이틀 안에 300원 갑니다. 응 안 가. 어, 절대 안 가. 아 불장애라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변동이 너무 크니까 안 가 안 가 안 가. 9천만 원 잃고 살아있는 건 난 멘탈 갑인 듯. 그러니까 다행이지. 예. 저 재테크 따위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 벌어놓은 돈 원금 보장시켜놓고 거기서 뭔가 수익적으로 뭘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제가 마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집도 사놓고 저 집에서 지금 월세 주고 뭐 달에 이렇게 뭐 임대업은 아닌데 뭐 아파트 하나 사놓고 거기서 이제 월세로 주고 이제 따박따박 매 달마다 받아먹고 있긴 한데 이거 이상으로 뭔가 안 할 거야. 그것도 이제 내가 이제 실거주용으로 사놓은 아파트니까. 이득 하나도 안 봤고요. 그냥 딱 정말 본전만 찾았어요. 본전만. 본전치기 끝. 예. 본전치기 끝이고 빨리 날씨가 풀려야 돼. 그래야 지금 비트코인 막 업비트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 지금 빠져나오고 업비트도 지우고 했는데 자꾸 업비트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미친놈 마냥. 예. 아직 정신 못 차린 상태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서 뭐 되게 무사태평하게 얘기하지만 그건 제가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마인드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대외적인 그냥 그런 저 마인드지 사실 지금도 업비트 계속 들어가서 막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도 지금 사실 그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예. 네. 중독됐어요 사실. 중독됐고 어 그래 빨리 날씨가 좋아져야 빨리 이 도파민을 다른 걸로 채울 텐데. 예. 네. 끊은지는 4년이고 업비트는 들어간다고. 뭐 10원 한 장 안 넣는다면 그냥 정말 동향을 살피는 거니까 뭐 그런 건 나쁘지 않겠네요. 아 세상 확실한 거 없습니다 진짜.
오늘 장 어떤가 구경만 한번 하고 가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옛다 별풍 독한.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와카리 마시타, 와카리 마시타 님께서 또 별풍선 천 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 아니죠? 예. 네. 코인 하지 마세요, 님들아. 진짜 뒤집니다. 뒤져요. 예. 네. 아이고, 우리 또 설미 님이 또 천 개를 납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운이 따랐어요. 그냥 운이 따른 거고 뭔가 올라가고 있길래 그 상승장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잠깐 그림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그래프라는 게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요 지점에서 탔어요. 도지랑 개를 그 저 뭐냐 시바랑 그래가지고 700 몇십만 원? 770만 원? 아니야 700만원까지 그 대부로 700만원 딱 만들고 700만원에서 이쯤에서 타가지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예 이렇게 오늘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꼬꾸라 받고 있어요 지금 한 요쯤? 여기는 개입하고 한 지금 요쯤에 있지 않을까 지금 한 요정도 예 지금 더 떨어졌지? 예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다시 올라가고 있어?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예 그래가지고 저는 내려가기 전에 팔았어 그러니까 딱 진짜 발목에서 사가지고 가슴에서 팔았지 예 들어가서 볼까요 업비트 예. 아 근데 이거 QR로 로그인 해야 되네. 아 귀찮아.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잖아요. 아 로그인 안 하면 못 봐. 아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네. 업비트가. 아 또 깔아야 돼. 아 아니 아니 안 들어갈래. 예. 아니 잠깐만. 아직 정신 못 차리셨군요. 어? 안 해도 볼 수 있어. 볼 수 있다는데요. 안 해도 볼 수 있어? 안 해도 볼 수 있어?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어 형 오케이 어 볼 수 있네 시바 이거 봐요 여러분들 저 시바 3.3과 3.2에 손절했거든요 2.0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0.2에 사가지고 예. 아까 26인가 거기까지 떨어져 25까지인가 떨어지던데 예 25요? 25는 간 적이 없습니다 20 아무튼 되게 많이 떨어 아니 퍼센티지로 봐서 그런가 봐아 그래 그래 내가 퍼센티지로 봐 전일 대비로 봐서 그런다 이 플러스 21이잖아 내가 플러스 31인가 32에 팔았어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근데 이제 전일 대비 21점 몇이니까 더 떨어진 거지 개같이 떨어지는 거지.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아까 38%에서 봤었는데, 방송 키고 나서 한 30분, 30, 40분 지나니까 지금 44%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로 많이들 먹었겠어요. 예. 저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풀뎁 볼까요? 와, 풀뎁 썸싱. 엠블 8.1 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참고 있어요 예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어요 하더라도 좀 뭔가 방송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날은 코인만 하는 날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는 12시간만 노는 거야 그것도 딱 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천만 원으로 하루 딱 12시간 놀고 저번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뭐 1억건 따건 전액 싹 다 빼고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날 잡아 봅시다. 그러면은 매주 코팅데이 야무진의 키키키키키. 매주 한 수요일? 아니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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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어떠냐고. 금요일이 불장이야. 매주 금요일 날 합시다. 매주 금요일. 예, 네, 매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은 제가 1,000,000원 또 시드 잡고 한번 해볼게요. 12시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뭐, 100만원을 잃었건, 200만원을 잃었건, 그냥 딱 저기 하고, 그때 딱 방송 12시간 한 날로 해가지고, 코인은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예. 네. 그냥 컨텐츠로 쓰겠다, 이 말이지.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에서 컨텐츠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0 복구한 속도는 제가 그냥 순전히 미친 감이었어요. 그냥 그거는 뭔가 그냥 그때 도지랑 시바가 찔끔찔끔 오를 것 같고 왠지 뭔가 자고 일어나고 그냥 뭐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비트코인 갤러리 가서 보니까 다 미친놈들밖에 없더라고. 뭐 쏜다 뭐 간다 내가 말했지 이거 뭐 만원 간다고 말했지 그리고 막 홍보하고 딱 그런 애들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전혀 정보를 못 얻었어. 전혀 정보를. 그 비트코인 갤러리는 들어가고 볼 게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전히 내 감으로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초조하게 보고 있다가 이 300만원 안 되면은 이거 복구 안 되면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도지랑 시바에다가 저점에 넣은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운 좋게 가져가지고 다행이었던 거죠. 예. 뭐 720만원인가 거기에서 제가 40펀가 그 정도 먹고 그냥 나갔으니까. 유튜브에도 코인 방송 올려줘. 쇼츠는 이런 거 장면 잘 따면 조회수 잘 나오더라.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편집자한테 맡겨놨고요. 그치, 상계 기적이지. 두 가지 길이 있었어. 플레이 대비 계속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2퍼 더 잃고 더 잃고 더 잃고 해가지고 딱 남은 돈이 700만원이야. 아 이거 풀대본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빠져나오고 나서 자기 전에 그냥 수면 매매법으로 뭐 할 만한 거 없을까? 그 매수만 하고 또 매도도 안 걸어놓고 잤어. 미친놈 마냥. 근데 그게 잘 된 거지. 나는 운빨이었어 운빨. 근데 원래 모든 코인이 다 운빨이지 뭐. 그 자고 일어나니까 뭐야 1,100만원 돈 있는 거야. 더 먹을까? 더 먹을까? 하다가 계속 떨어지더라고. 아, 안 되겠다. 한 1,030만원, 1,040만원? 아, 그때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속 코인 얘기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해버립시다. 아 너는 오늘 안 할 거야 코인. 누가 조언해준 거 아니었다니까. 그냥 보고 들어갔어. 무지성으로. 도지랑 시바 때문에. 뭐 알아놓고 가는 것도 사실 의미 없어. 솔직히 뭐 유튜브 영상 보고 뭐 정보를 알고 뭐 되게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 조언해주고 그래도 당장 그 차트에서 보면은 별로 변동이 없거든.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100% 다 들어가. 차라리 내 결정으로 들어가갖고 내가 잃고만 하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 빼지 말까? 내가 봤을 때 풀댑 그래도 오늘 오를 텐데? 하고 들어갔으면 뒤지는 거였지. 예. 풀댑이나 썸씽 같은 애들 진짜 들어가면 뒤지는 것 같아. 코인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도박판 심리전이야. 담하고 운빨하고. 맞아. 담배 한대 피게 여러분들. 아니야 여러분 나 재능 1도 없어. 재능 있었던 놈이었으면 풀댑에서 재미 볼 때 666 찍었을 때 그때 바로 팔았겠지. 더 욕심 안 내고. 도지랑 시바가 날 살린 거고 그런 거지 사실. 그럼 초심자의 행운. 빨리 그냥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비트코인 안 하고 그냥 바이크 타고 그냥 그걸로 도파민 채우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금요일 날 합시다.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1,000만 원 충전할게요, 여러분들. 나 이거저거 안 죽을 거야. 그냥 딱 단타로 1-2퍼씩 먹고 1-2퍼씩 손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1,000만 원도 1-2퍼면은 꽤 크지. 자, 오늘은 제 원래 본래 방송 체제로 진행을 할 거고, 오늘 뭐 미스테리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싫어하시는 성향의 시청자분들은 오늘 그냥 방송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 때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바이크가 코인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형님? 바이크는 그냥 이제 취미죠. 취미 영역이고, 이제 코인은 이제 뭐 돈으로 재미 보는 그런 영역이니까. 도박판이야, 도박판. 비트코인 캐시 지금 졸라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44%까지 올랐으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게 36%가 될지, 37%가 될지, 50%가 될지 아무도 몰라.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아침부터 계속 그냥 저 차트만 봐가지고 아니에요. 머리에 지금 코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로. 예.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예. 개마냥 지원자 계속 코인 얘기하십니다. 형님 이럴 거면 별풍 11조로 시드 만드십시오. 아니 아니 아니, 안 할 거야. 자, 오늘 또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성지합 창단 합니다. 내일 왕방방이래. 그 저 뭐지? 밤양갱. 예. 방양갱 성지합 창단 하겠습니다. 예. 왕방방. 남자의 인생에서 여러분들, 남자 인생에서 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도파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 일단 취미의 영역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게임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일단 바이크 그리고 뭐 게임 그리고 이제 보드 게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보드 게임 카페 가가지고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보드 게임 하고 노는 거, 최근에 그거에 엄청 빠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하죠. 예. 취미 영역을 점점 늘려가야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 있다면은, 뭐 여자친구, 예, 이성 관계, 또 이런 것들이 또 도파민 채워주는, 예, 것들이라. 아. 다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계속 늘리면 좋아. 내가 도파민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늘려놓으면 좋기는 해. 그 중에 내가 제일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는 유튜브 쇼츠 보는 거. 쇼츠 보고 릴스 보는 거. 돈도 안 들고 뭐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러겠지만, 일단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아무 의미 없어서,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정보 포화 시대에서. 예. 시간을 죽일 거를 찾고 있는데 그 시간을 죽인다는 의미가 생산적인 걸로 뭔가 시간을 채우면 좋다 이거지. 좋게 포장하려 하시는데 그냥 도파민 부산물이시네요. 그 말도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도파민 채우는 수단 중에 최고 유익하고 그냥 나한테 도움밖에 안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그냥 몸 만드는 거? 헬창?
운동이 진짜 최고지. 운동만 한 게 없지. 사실은. 예. 아, 뭘 코인이야. 코인으로 잃으면 그 얼마나 피폐해지는데. 안 돼. 콘트 방송 보기가 인생에 유익합니다. 지금 코인 시작한다? 그거는 다 정말 내가 장담한다. 다 불나방밖에 없을걸? 어떻게 참아. 전날 대비 막 12%, 20%, 막 30%, 40% 올라가 버리는데. 플레이 대비 100% 이상 올라갔잖아. 아, 지금 들어간 사람은 나는 불나방밖에 없다고 봐. 나 같은 불나방. 진짜 불장 21년도 그때는 하루에 1000%도 보인다고. 제 지인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예. 리플 몇천 원에 물렸다 그랬는데 걔가 천만 원 리플에다가 리플 최고점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리플 그래 단톡 들어가서 봐야겠다. 리플 43층 리플 43층 1000만원 물린 사람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단톡에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 8,900원대니까 한 30년 봐야 돼, 리플은. 예. 리플이 뭐 대표적인 어떤 시체 밭이라고 하더라고. 시체가 널려 있다. 들어가면은 뒤진다. 예. 리플은 30년 봐야지. 43층이면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화성을 이미 갔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원금 찾은 거 보여줬었잖아요. 예. 원금 찾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더 들어갔었던 얘기는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1000만 원 더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2030 얼마. 예. 여기서 뺀 거예요. 예. 총 2000만 원 시드를 잡고 들어간 거죠. 30만 원 먹고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예. K뱅크랑 업비트 지우입니다. 예. 업비트 삭제. 재미난 이야기 한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 나 보고 나니까 자기 비트코인 경험했던 이야기를 덤덤하게 써내려갔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딩 때 미래에셋 해외선물 모의투자대회 1등 두 번하고 엄마한테 1500만원을 빌려서 7억을 만들었다고. 바코드라는 사람 방송도 출연하고 방송에서 전화도 해보고 바코드랑 친분도 생겼음. 아직도 가끔 연락함. 난 100억 부자 되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10대 트레이더로 이름을 날릴 줄 알았음. 7억 가지고 후오비라는 거래소에서 시바이누 코인으로 2배 가까이 먹어서 16억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서사 기가 막히죠? 예? 1500 빌려가고 7억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펌핑해가고 16억 만들었다고? 여기서 끊었어야지. 근데 못 끊은 거야.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예? 코인 선물로 넘어가서 무지성으로 롱으로 선물로 넘어갔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선물 들어가면 뒤진다.
그래, 너 코인에 들어간 거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지금 코인판에 있으니까. 다만 다른 거는 모르겠다만 내가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시작하고 망해본 사람들, 뭐 성공해본 사람들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 선물은 지옥이다. 예, 무지성으로 롱으로 40억 찍고 100억 부자 되는 상상하다가 하락장에 고배롱으로 반등 주워 먹다가 39억 날려서 그게 두 달 걸렸다. 엄마한테 남은 1억 주고 엄마는 그냥 내가 1500으로 1억 만든 줄만 알고 있다. 현재는 건설 노동자다. 꿈은 단열재 회사 인테리어 회사 차려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것이다. 사비로 건설 인테리어의 커뮤니티 하나도 커뮤니티 하나도 만들 거임. 뭐 건설업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해결해보고자 하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다. 사이버대학으로 경제학 공부하면서 투자는 몇 년째 안 하고 있다. 이때 이제 잃은 거 그 경험치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월에 1000에서 1800 정도 번다. 할 거 없던 친구들도 내 밑에서 500 넘게는 벌어가고 있다. 나중에 회사 차려서 다 식구로 만들 거다. 고작 난 23살이지만 부모님 이혼하셨고 편부 편모 가정이 많지. 예. 아직 6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 좀 넘어가고 고딩 때 경제에 눈 떠서 경제 UCC 만들었는데 1등에서 한국은행 총장님한테 표창도 받아보고 찬란했던 내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제 풀어놓는 거야 이 친구. 해외 선물하다가 매매가 재능인가 싶어 엄마 돈 빌려서 400억 만들고 1억 남기고 다 잃었다. 참 팔자 한번 센 인생.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보이는 건 내 그릇보다 넘치는 돈을 벌었던 방법으로 그 방법을 잃게 된다. 행운은 찾아와서 승승장구할지언정 기본이 없으면 무조건 넘어진다. 승승장구가 아니고 실패가 아직 안 찾아온 것일 뿐.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불리는 거는 순식간에 불어난다. 하지만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 큰 돈을 번 이유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잃는 이유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률의 반복인 투자로 인생 졸업할 운을 가진 놈이었으면 내 일과 미래에 차릴 회사, 내 여친, 부모님의 건강과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들의 우정을 깃들게 해달라고 하는 거. 뭐 이제 결국은 그거야. 결론은 뭐냐? 지름길은 없다. 위치가 돈을 만드는구나. 이 친구 뭐 거의 그냥 올인이야. 영화, 그 드라마 올인 주인공이야. 저거 말고 개그맨 황현희씨 비트코인 두 개로 짜장면 사 먹은 거 생각나네 키키키키요. 맞아 맞아 나도 그거 봤는데. 이미 아파트 헐신해주고 위치 만들었는데 형님은 코인 할 자격 있습니다 갑시다. 아니야 저 매주마다 할 거. 매주 금요일마다 시드 딱 1000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날 딱 이제 12시간 동안 노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추가 충전 없이 하는 걸로 하고 잃었건 벌었건 시간 딱 되면 12시간 딱 되면 그냥 딱 빠져서 나가는 걸로. 예. 매주 금요일마다 할 겁니다. 금요일마다. 매일은 못하겠어요. 매일 하는 거는 내가 코인을 좋아하는 시청자 성향에 그 뭔가 내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내 방송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잃는 방법이야. 아직까지는 기존 시청자들이랑 다져서 나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방송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제 내 방송에 몰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 즐거움 드리고 하려면은 시드 천 갖고는 재미도 못 줄 듯.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계속 잃게 되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즐겁고 뭔가 그러면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내가 따는 모습 보면은 뭐 그것도 뭐 되게 보는 재밌게 보는 포인트겠지만 난 내가 계속 딸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 시청자들과의 그거는 이제 좀 지키고 가는 게 좀 건강한 방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레퍼럴 뭐 광고 같은 거는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안 하는 이유는 기존 시청자에 대한 그게 없으면 내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겠죠. 뭐 어? 그런 BJ들 많잖아요. 노선 변경해가지고 완전 그냥 경제인 뭐 금융인 되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근데 그 노선으로 타고 간다면은 진짜 그냥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다 잃는 거야. 그 사람들은 흥미 없지. 어. 그 사람들이 무슨 흥미로 저기 하겠어. 맞아, 방송 접는 길이야. 그게 처음에는 뭐 3,000명 찍고 나도 좋았지, 좋았는데, 그때뿐이야. 어. 레퍼럴이 이제 광고 받고, 뭐, 내 어떤 그, 내 돈 안 드리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이제 꼬들겨갖고 이렇게 이득 얻는 그런 구조로 하는 건데, 어 그거 하는 거는 이제 아예 코인 방송으로 돌아서야 가능한 거야. 어 그냥 저는 연애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결혼 생각 있죠. 뭐 결혼 괜찮은 분 있으면 하고 싶죠. 좀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자가 요즘 끌려요.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뭐 이쁘면 좋겠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내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옆에서 잘못 가지 않게 좀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신 건강한 여자? 그런 여자가 좀 끌린다. 요즘. 코순이들 많지 않냐라고 하는데 뭘 많아요 많게는. 예. 다 없, 다 나갔지. 다 나가 떨어졌지. 다 내가 졸업시켰죠. 거진 괜찮은 코순이들 내가 다 졸업시켰죠. 매운맛 한번 보고 다들 졸업했죠. 코순이들은. 예. 아, 근데 진짜 이제는 저도 좀 바뀌고, 마인드도 바뀌고, 좀 건강한 생각, 건강한 일상, 이런 것들 보내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은 좀 여자 좀 만나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자친구 생기면 너무 좋죠. 그 같이 그 보드게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제 지인들 멤버들이랑 같이 뭐 데려와가지고 어? 누구셔? 이러면은 아 저 형 여자친구야 하고 소개시켜주고 같이 이렇게 뭔가 내 삶의 울타리 속에 데려와서 같이 노는 거죠.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어 보드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근데 여자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살을 빼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예, 너무 긴 예, 기약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여자의 마인드란 어떤 것일까? 건강한 여자의 마인드. 그것은 바로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내 위치, 내 위상, 뭐 내 겉모습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내 내면을 보고 좋아해주는 예, 정말 그게 진정한, 정말 진정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재력도 매력이에요, 여러분들. 재력도 매력이거든요, 분명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포르쉐 파나메라 타는 여자 만나봤는걸요.
근데 트렁크에서 같이 이제 저 차 타고 드라이브 갔는데 트렁크에 뭐 실을 게 있어갖고 예 트렁크를 한번 열었는데 트렁크에 뭐 골프채가 이렇게 있더라고 골프 가방이랑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랬더니 그냥 막 숨기더라고 예 정확하게 그 여자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내가 나중에 뭐 알게 되고 뭐 헤어졌지만 예 무튼 뭐 재력도 매력이다 예. 아, 빨리 이제 꽃샘추위 지나가고 라이딩 방송도 좀 기획해갖고 예, 바이크 타는 방송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작년 맹키로요. 예. 백다방 아 맛있나 보네. 옆에 컴포즈랑 백다방이랑 둘 다 있는데 컴포즈 닫으면 백다방으로 가고 백다방 닫으면 컴포즈로 가고 그래가지고 두 쪽 다 이렇게 뭐 열 잔씩 사고 그러면은 이제 한 잔 공짜로 주고 그것 때문에 여기 집 앞에 있는 컴포즈랑 백다방에서만 커피 먹습니다. 500원 차이 나요. 1500원, 2000원. 예. 네. 백다방 2000원인가 그러고 컴포즈가 1500원이더라고. 아 나는 커피 사 먹는 돈은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 안 해. 아메리카노 솔직히 1500원 2000원 그거를 그냥 진짜 뭐 제가 이제 방송 쉴 때 이제 뭐 라이더 카페나 그런 개인 카페들 있잖아. 조금 이제 인스타에서 유명한 카페. 그런데 아 한 잔만 마셔도 4500원 5000원 5500원 비싼 데는 6000원 뷰값이라고 해도 그런 돈을 아끼는 게 낫지 동네 그냥 컴포즈나 이런 데서 1500원, 2000원에 사 먹는 아메리카노는 뭐 굳이 아낄 필요가 없다. 예. 그 매력의 지표를 보면은 노래 잘하는 것도 매력이 돼요. 예. 노래 잘하는 거 확실히 매력이 됩니다. 노래 잘하는 거.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거랑 뭐 재력 이런 것들 매력이 되죠. 근데 저는 지금 보면은 그 외모가 근데 이걸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예. 이 뭔가 남자력이 살찌면 찔수록 남자력이 이제 그 수컷 매력이 좀 많이 하락해요. 여자들이 제일 만나기 싫은 남자가 대머리 그리고 이제 비만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20, 30대 남자들 비만 지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10대는 한 4분의 1, 20대, 30대는 뭐 3분의 1, 40대는 거의 절반 수준, 40%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자기 관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카페 보니까 나 자기 관리 겁나 잘한 그 50대? 예. 그 남자 있더만 52세였나? 누구였더라? 57세였구나. 그래 여기 자기관리 끝판왕 싱가포르 출신 이 배우 솔직히 이 정도는 돼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여자 만날 수 있다 인정? 이 사람 사진 최근에 또 올라왔더라고.
사람이 자기 관리를 병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지. 근데 죽어도 안 먹는 거는 튀긴 음식이래. 튀긴 음식을 아예 안 먹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 아저씨 사진 올라왔더라고. 말이 안 되지, 저 나이가. 저런 사람들 보면 자존감 개 떨어지죠. 왜 이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소리만 하냐면, 여자의 탐욕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여자의 탐욕을 목격했던 사람은 진짜 그 욕망? 아, 탐욕이라기보다는 욕망? 어. 남자는 대놓고 욕망을 표출해. 남자는 대놓고 욕망을 표출해. 겉모습 보고 더 몸매가 좋고 피부 좋고 뭔가 더 미인에 가까운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예, 그런 사람을 좋아해. 대놓고 표현해. 어,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자는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야. 어, 여자는 이제 그 욕망을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여자들이 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어, 나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 말은 이제 잘생겼다는 거야. 어, 나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남자 싫어해. 이꼴을, 어, 점마 잘생겼네. 이런 느낌이라서. 내가 이제 그 여자의 탐욕을 봤다. 라는 거는 뭐, 그냥 다른 것보다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세상에 돈 싫어한다는 사람 치고 돈 안 밝힌 사람 없다고. 예. 뭔가 전에, 나랑 연애하기 전에 잘생기고 키 크고 되게 괜찮은 그런 이제 이목구비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되게 인기 많고 그런 남자랑 사귀었었다가 헤어지고 이제 저랑 만났는데 잘생긴 거 아무 의미 없고, 어, 잘생긴 사람 속썩이고 잘생긴 사람 얼굴값에서 싫은데, 뭐 오빠 못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매력이 그 사람보다 난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 뭐 이러면서 같이 술 먹으면서 진지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잘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이제 카톡 프사 오랜만에 업데이트 된 게 이제 뜨잖아요. 예.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제 헤어진 사람의 이제 카톡을 보게 됐는데 겁나 잘생기고 키 크고 다시 뭔가 그런 남자한테 이제 돌아간 거야. 근데 그게 전남친이지. 어. 그는 나한테 했던 말이 뭔가 거짓말 같은 거지. 뭐 그렇게 사이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예. 그냥 대면 헤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더라. 어. 그러니까 내 예상인데 그 존잘남이랑 그 알파메일이랑 사귀다가 팽당하고 나서 나랑 만나다가 항상 어떤 그 결핍을 느꼈을 거야. 어, 항상 나랑 사귀면서 결핍을 느끼다가 이제 다시 그 친구한테 돌아가게 된 거지. 그 친구도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만나 보니까 어, 이런 여자가 없는 거야. 잘 챙겨주고 자상하고 뭐 그렇게 이쁜 건 아닌데 귀엽고 막 이렇게 잘 챙겨주고 이러니까, 어, 그런 여자가 없는 거라. 그래서 둘은 천생연분이었던 거지. 중간에 나는 그냥 건너가는 어떤 그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었고, 어, 경험치만 준 사람. 다행인 건 내가 막 그렇게까지 막 사랑하고 그랬던 건 또 아니었어. 그게 다행이긴 한데 뭔가 그런 여자의 탐욕, 어, 겉으로 절대 표현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여자의 탐욕을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알게 되니까는 자기는 죽어도 잘생긴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대. 되게 어필을 많이 해. 어, 서로 이제 전남친 전여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귀면은. 그때 이제 알았다. 어. 남자들 다 알고 있음. 그나마 저는 이제 여자가 남자 매력 보고 사귀려고 하고 그나마 눈이 좀 어 낫다, 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전화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뭐 6년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데이트 했었을 때. 그거 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텐데. 뭐, 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단서를 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기억도 못하고, 뭐 언젠가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흐지부지 연락을 끊었어. 끊고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연락 한참 할 때 막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연락을 잘 못하긴 했는데 끝끝끝내 기억을 못했어요. 예, 나랑 2018년도에 무슨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봤다 그러고 뭐 자기가 차 끌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같이 지냈던 뭐 그런 일도 얘기하고 우리 이 집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랄프가 없을 때 그때 내 매니저 하던 화이트라는 친구도 있었고 오빠 뭐 게임할 때도 옆에 내가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 2018년도에 그래서 더 궁금해가지고 야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근데 지금 사진은 봤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거라. 나도 기억 못 하는 내가 너무 신기해. 그 걔랑 만났던 그때는 다 까먹었나 봐. 신기한 경험이었어. 뭐 실망했다고 하고 뭐 자기 그래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기억 끝끝내 못하는 거 진짜 실망스럽다고. 근데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걸 어쩌라고. 통화를 했어. 한 1시간 20분인가 40분까지 통화했어. 통화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다 들었는데도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래 뭐 언젠가 보자 이렇게 하고 내가 뭐 거기 그 네 사는 동네 거기 갈 일 있으면은 내가 연락 한번 할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연락 끊었죠. 예. 오죽하면은 2018년도에 개봉했던 모든 영화 리스트를 다 보면서 내가 이걸 영화관에서 봤나 안 봤나 막 계속 기억하고 막 복기하고 있었어. 근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 친구한테 이제 나랑 사귀었던 그 기억은 되게 남는 기억이었던 거고 나는 그 친구랑 사귀었던 기억이 뭐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뭐 시간 지나가지고 방송하는 모습 보면서 한 번씩 전화데이트 할 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연락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막 정떨어지는 짓은 안 했나 봐요. 지금 내 방송 보건 안 보건 그건 뭐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뭔가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이 중요해. 그 일본 같이 갔던 그 동생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네, 제 스타일 아니고. 근데 너무 막 이악 물고 막 아니라고 하고 막 엉근진으로 막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더 수상할 것 같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싸운 거 아니고 연락도 했어. 뭐 2, 3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뭐 1, 2주에 한 번씩 얼굴 봐요. 얼굴 보는데 같이 그냥 밥 먹고 뭐 헤어지고 뭐 저 뭐 카페 가고 얘기하고 그냥 앉아갖고 핸드폰만 뒤지게 그러고 그냥 걔는 들어가고 나도 집으로 가고. 예. 그 친구가 차가 있어가지고. 예. 아, 그냥 여사친이라는 게 그게 진짜 가능하대니까. 여사친은
가능하다. 여자 수치는 쌉 가능이다. 그런 걸 느낍니다. 아 그냥 딱 그냥 지금 내 심정은 그냥 그 친구만 아니면 돼. 어 여자친구가 생겨도 그 친구만 아니면 다 사귀겠어. 심지어 6년 전에 내가 기억 못하는 그 친구랑 만나게 다시 재회한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 동생 걔랑은 걔만 아니면 딱 좋을 것 같아. 실루엣이 그렇게 이쁘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사귀세요. 제가 진짜 이어드릴게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자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내가 너무 미치는 장사 같은데요? 예. 그, 물물교환처럼 주변에 있는데 여사친인데 진짜 사귀기는 싫고, 죽어도 사귈 일은 없을 것 같은 뭔가 나랑 같은 이걸 겪고 있는 주변의 여사친을 나에게 소개시켜준다면 같이 트레이드 하는 느낌으로, 예, 저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무런 저기도 없이 저한테 이득될 것도 없는데 여자 소개시켜달라 그러면은 저도 못 시켜드리죠. 예. 아니요. 저부터 일단 주변에 소개시켜주고, 예,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지. 아, 결혼 한번 하신 분은 싫어요. 예. 아직까지 제가 뭔 희한한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은 진짜 추워도 싫고 애가 있거나 없거나 싫어. 뭔가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연애를 하더라도. 차라리 문신녀를 소개시켜줘. 문신녀가 차라리 나. 결혼을 한번 하고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끼리 사귀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말도 안 되게 큰 경우. 그러면은 뭐 사랑으로 그게 뭐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사귀라 그러고 나는 싫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차라리 문신녀를 소개시켜줘. 그게 낫겠어. 아, 난 진짜 그 뭐 최악이라고 하면 내가 막 무슨 이혼한 사람을 막 혐오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나중에 뭐 소개시켜주고 진짜 가까워져가지고 진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런 사실을 갖다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딱 그 전라도 사투리 쓰거든요. 딱 그러겠지. 애기 뭐지라. 네가 어디가 못 나갔고 한번 갔다 온 애기를 만나고 사귀고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거야 우리 엄마는. 예. 우리 엄마는 100% 그럴 사람이야. 아, 무직도 난 별로야. 무직은 진짜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대책 없는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사회성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 같은 거 돈 벌 거 나중에 이제 미래 대비 이런 거 없이 그냥 뷰티에만 몰빵한 여자야. 화장할 줄 알고 옷 잘 입을 줄 알고 자기 꾸밀 줄 알고 살 절대 안 찌려고 하고 그러면서 돈은 못 버는 거지. 난 그건 싫어. 돈을 적게 벌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뭔가는 있어야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직업 아니겠어요? 직업? 예.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 아무리 이뻐도 그거는 쓸모쓸모라고 봐. 뷰티에만 몰빵한 여자는 진짜 위험하고 힘들지. 둘이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힘들어져 봐. 내가 돈 벌 능력이 떨어지고 내가 힘들어 봐. 그럼 뭘로 버틸 거야? 내가 벌어놓은 돈 둘이서 같이 까먹고 거지같이 살 거야?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인생이 피폐해질 것 같아서. 너무 뷰티에만 몰빵한 사람은 싫어. 진짜 난 그게 최악인 것 같아. 아니 프리랜서건 뭐건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방송 15년 차인데 알토란처럼 모아온 재산도 있고 뭣도 한데 있고 한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여자랑 내가 뭘 믿고 무슨 뭘 담보로 같이 결혼을 하겠어. 결혼을 했는데 그 내 재산 가지고 이제 뭔가 쓸데없는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절대 진짜 싫어. 경제관념 없는 여자 완전 최악. 그치 모래주머니 하나 달고 다니는 거지. 아 그럴 거면 연애를 그냥 극단적으로 안 하고 싶다. 그런 여자밖에 없다면은. 코인 트레이더녀라면은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지. 코인 트레이더로 겁나 흥한 사람이야. 근데 몇 억 있는 여자가 나랑 만나고 싶을까 과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1억 가진 여자는 한 5억 가진 남자 원하는 것 같고 한 뭐 3, 4억 가진 여자는 한 뭐 자기보다 3배, 4배는 가지고 있어야 뭔가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재력이라는 게 진짜 어쨌건 현실이고 마트 가가지고 어디 뭐 콩나물 몇백 원인지 그런 거 막 궁상맞게 그런 거 막 들여다보면서 담고 고민하고 그렇게 궁상맞게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여자가. 그치. 그러니까 나도 고지식하게 그런 여자를 원하는 건 아니야. 아이키 뭐지? 아 우리 팬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팬더님 또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건강한 형태의 연애, 결혼 그 루트 그리고 이제 자식까지 낳고 그러니까 그 결혼까지 골인하고 그러니까 이 빌드업이 가장 알맞는 경우는 같이 시작해가지고 같이 뭔가 빌라에서 시작을 하든지 원룸에서 시작을 하든지 투룸으로 가고 아파트 청약 넣고 같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낄 때 아끼고 좀 쓸 때 같이 쓰고 서로 이렇게 그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부부가 나는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예. 적어도 연애는 1년 이상 해야 되고 최저 1년 이상 해야 돼 연애는. 사람들 말이 어른들 말이 틀린 거 1도 없어. 그런 게 좋죠. 나랑 결혼하는데 뭔가 여자친구의 그 재력에 맞춰서 내가 지금 아파트 살다가 원룸으로 다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같이 시작할 거냐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능욕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딱 봐도 재산 어느 정도 있고 자기 명의로 자가 아파트도 있고 한데 내 재산이 지금 1200 정도라고 해가지고 같이 진짜 뭐 800씩 보태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좀 손 좀 벌리고 4천 5천짜리 그 저 뭐냐 보증금 주고 월세 한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원룸 들어가지고 같이 산다 그러면은 자기 능욕하는 줄 알지. 예. 어느 정도는 모아놓은 돈을 써주길 바라겠지. 자기가 돈이 적어도 근데 그 태도가 중요하겠지. 당연하게 알면은 그 결혼은 끝이야. 그거 어떻게 당연하게 알면 안 되지. 괘씸하지 그거는.
나는 내 재산 키워줄, 재산 증식해주고 불려줄 여자, 그 정도 머리 갖고 있는 여자는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딱 그냥 정신적으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결혼정보회사는 거기는 진짜 그 입국 그 저 허들도 굉장히 높을 테고, 내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가진 재산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거기는 진짜 조건 대 조건으로 결혼하는 곳이잖아. 거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몇백만 원 줘가지고 계속 소개팅하고, 소개팅 나갈 때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거기서도 그 결정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성들은 남자를 보는 눈이 엄청 명확할 거 아니야. 남자를 직업적으로 제일 많이 이렇게 마주하는 직업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직업적으로든 일상생활에서 남자를 계속 상대하는 그런 직업은 사실 남자 보는 눈이 튀었어. 졸라 무섭지. 거기 결정사 들어가가지고 결혼할 여자를 만든다? 와, 거기 이제 대놓고 그냥 조건 보겠다라는 거야, 결정사는. 대놓고 조건 보고, 대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조건은 괜찮은데, 외모. 거기에서도 계속 서류 면접으로 이제 얼굴 보고, 아, 이 사람이랑 할게요. 이 사람이랑 할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매칭을 그렇게 시켜준단 말이야. 결정사 고인물 여자들 만나면은, 진짜 인생 나락갈 수 있다. 근데 대놓고 조건을 보는 대신에 본인 스펙도 시원하게 까잖아. 본인 스펙을 시원하게 까도, 까줘도 그 스펙에서 시원찮은 남자 만나고 싶겠어?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겠어? 턱걸이로라도 어떻게든지 더 조건 좋은 남자 만나려고 걔 발악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몇백만 원을 결정사에 돈을 쓰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소개팅을 했다고 쳐.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겠어?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얼마나 남자한테 맞춤형으로 나오겠어? 생각을 해봐. 처음에는 뭐 먹는 것도 분위기 좋은 데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고, 최대한 지고지순하고 순수하고 뭔가 그런 여자처럼 보이고 싶겠지. 아, 결정사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머니가 하도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남자분 만나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면서 되게 모르는 척하고 얼마나 가면을 쓰고 나오겠어 그 자리에. 무섭지 않아 그게? 난 그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정사 들어간 여자랑은 추워도 뭔가 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결혼에 안달이 나 있는 여자들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건 보는 사람은 거르는 게 맞지. 그냥 순수한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자연스러운 인연이 제일 좋은 거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잘 맞아서 이제 뭔가 서로 잘 의지하고 가가지고 이제 연애 잘 하다가 그런 루트로 밟고, 연애 결혼이 가장 좀 올바른 형태인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남자건 여자건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고 나면은 마음이 다쳐요. 그래. 다쳐져 있어갖고 뭐 이성들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해. 왜 내 진심을 몰라주지? 바람만 안 피고 거짓말 안 하고 연락 꾸준히 해주고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상하게 말하고 욕하지 않고 주변에 이상한 친구 없고 이상한 뭐 낭비벽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 안 하고 뭔가 그런 남자만 바라는 건데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실 뭐 크게 의미 없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저 세상이 점점 속물 같아. 그러니까 속물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제는 뭔가 그 순수함을 찾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아. 세상이 너무 속물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속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예. 출산율 0 보여주라고. 아, 저는 솔직히 좀 요즘 조바심 생기긴 해요. 2024년 들고 나서 내가 아 빨리 결혼해야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다라는 게 참 1년 주기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작년만 해도 아 여자 뭐 안 만나면 뭐 어때 여러분들 뭐 여자 연애 안 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 그 많은 하루에 24시간의 그 시간을 내가 일하고 그 외적으로는 다 내 취미에다 쓸 수 있습니다. 낚시하고 골프하고 게임하고 오토바이 타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들. 이성관계만 딱 끊어봐. 그것만 딱 포기해봐. 인생 정말 즐기면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크게 어떤 조바심 없는 사람처럼 작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무사태평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소리쳤던 인간이 불과 몇 달 지나고 나서 아 이제 나 진짜 마흔 전까지 결혼해야 되는데 마흔 때 애 나면은 애가 스무 살 때 내가 예순이야. 와 진짜 완전 노총각이네. 어떡하지? 혼기 놓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제일 피해야 될 사람 얘기해 줄게요. 이성이 됐건 동성이 됐건 제일 피해야 될 사람. 난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모든 어떤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인간들 제일 피해야 될 사람들이야. 자기 인생 루트 뭔가 그런 그 가야 될 길 같은 걸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 난 결혼 안 할 거야. 난 죽어도 난 내가 정해놓은 그 길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짓거리는 인간들이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야 여러분들. 내가 그랬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히 뭐 좀 결혼 전제로 시덥잖게 연애하다가 빠그라지고 헤어지고 나서 나니까는 뭔가 부질없다고 느끼고 거기서 오는 현타 같은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야 연애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야 하지마 야 다 필요 없어 야 그냥 나 니네랑 이렇게 술이나 먹으면서 니네랑 가끔씩 이렇게 뭐 저 놀고 그냥 그게 낫다 그게 나 집에서 이렇게 여가 보내고 야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 여러분들 모습이고 내 모습이야. 아이고 우리 TYSA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4개 어떻게 좀 재미 좀 보셨어요? 저한테 그 비트코인 그 정보 좀 주셨던 분이었는데 저는 뭐 소식 접했겠지만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원금 회복해가지고 1,000만 원 더 태워가지고 도지랑 시바 먹고 예, 저점에서 발목에서 물어서 예, 가슴에서 갖다 팔고 지금 시바랑 도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진짜 다행이죠. 예,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인 방송하는 거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그냥 방송적으로 코인을 좀 즐겨볼까 해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날 이제 12시간 코인 방송 조질 생각이에요. 매주 금요일 날 1,000만 원 예, 시드 가지고 12시간 딱 하고 12시간 딱 끝날 때 잘 쉬고 오셨나요? 예, 돈 다 뽑고 인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쉬었어요. 예. 몸도 마음도 다쳐 있었는데 그 어제 휴방 동안 신분 상승의 기회다. 예, 어제 휴방 동안 코인 해가지고 다시 원금 회복해가지고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예. 같이 뭐 재미로 해보실 분들 해보시는 게 좋은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1,000만 원을 잃어도 웃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뭔가 저 따라가지고 그냥 그 가랭이 찢어지는 짓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잃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엄청 속상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적게 하세요. 적게. 어. 재미로 하시길 바라겠고. 알겠죠? 예.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이제 저 오슈하고 예, 전에 이제 또 제가 방송하던 그 체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